경찰이 어제 택시기사 폭행사건 피의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 의사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아주기 소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용구 차관이 난데없는 회의를 표했지만 이걸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무자격 법무부 차관을 임용한 책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범경에 무직의 명운을 건 진상규명을 지시하시고 관계자 엄벌을 통해서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어제 택시기사 폭행사건 피의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봐주기 소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법무실장 퇴임 후에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 차관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애당초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서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 중임을 인지하고 하루에 세 차례 사건 진행 과정을 보고받으면서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폭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경찰은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결국 권력 실세임을 눈치챈 경찰이 의도적으로 범죄 혐의를 축소하는 데 앞장섰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입니다. 이쯤 되면 이용구 차관의 범죄 소명은 물론이고 누가 앞장서서 이 차관의 뒷배를 봐줬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수입니다. 경찰은 권력 실세에 알아서 몸을 낮추기 위해서 그토록 직접 수사권을 요구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특히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초경찰서장은 이용구 차관 봐주기 직후에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정황상 권력형 은폐사건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연루된 뒷배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바로 정의이자 상식입니다. 또한 이런 인물을 법무부 차관에 무리하게 앉히고 6개월 동안 법무부 제2인자로서의 권력을 휘두르게 한 임명권자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용구 차관이 난데없는 사의를 표했지만 그걸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무자격 법무부 차관을 임용한 책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경에 조직의 명운을 건 진상규명을 지시하시고 관계자 엄벌을 통해서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